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주문지 씨, 우리 연습실을 구경할 하는 건데 좋아 가시죠. 뮤직 서울 연습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. 짜라라라따. 아 나갔다 다시 들어오자. 여기 문이 있어요. 문을 딱 딱 열고 그러면 우리 휴게실에서 놀고 있는 1학년 친구들. 연습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있죠. 우리 설치의 유일한 드럼방 보여드릴게요. 지금 마침 아무도 없기 때문에. 그럼 제가 그래 해봐요. 네 맘대로 하세요. 아 죄송해요. 갑시다. 자 다음은 피아노 방인데요. 짜라란 피아노. 자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연습실 이용 규칙을 알려드릴게요. 자 첫째 실내에서 사담이나 연애 금지. 두 번째 연습실은 1인 한 명만. 세 번째 출입카드 반드시 체크할 건데 근데 저희는 이제 출입카드가 없어져서 없어졌어요. 그 번호를 입력하여. 네 그리고 연습 시간 2시간 원칙. 2시간 하니까 V 한번 할까요? 하지만 다음 대기가 없다면 가능. 그러니까 나갔다. 유서 1층에 유일한 합주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안 돼요 안 돼요.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. 친구들이 합주를 하고 있는 거네요. 신난다. 휴게실 들어가서 얘기 좀 해볼까요? 항상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. 이건 거짓말이에요. 왜냐면 은지랑 저는 휴게실에서 대화하지 않아요. 그리고 휴게실에 와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은 연습하느라 휴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자 이렇게 뮤서를 탐방하고 왔는데 소감을 한번 말해주실까요? 저 먼저요? 네. 아 먼저 저는 한 번 더 매일 오는 뮤서지만 한 번 더 뭔가 봤어요. 네. 그리고 뮤서가 3층까지 있는데 지금 여기는 1층만 1층. 온 거고요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2층, 3층도. 저는 태형이 더 좋아요. 태형이 울림이 있어서 연습이 더 잘 되고 방도 많고. 다음에 태형을 구경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전 뮤서 2층 좋아해요. 왜냐면 뮤서 2층은 라도 뮤서 2층에 연습실 없는데. 그러니까 미디실이랑 피아노실이 있잖아요. 네. 아 피아노실에 피아노가 겁나 많고 미디실에는 컴퓨터가 겁나 많아요. 당연하죠. 저희 학교 미디실에 이게 두 개가 있어요. 맥북 그니까 애플 사과 컴퓨터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컴퓨터랑 두 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피아노도 바로 여기 있어가지고 조그맣게 바로 이렇게 뭐야 그 가야 할 수 있다. 여기까지 뮤직 서울 탐방이었습니다. 이제 연습하러 가자. 연습해야지. 야 연습해. 지금 무대공연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어요. 여기 남부가 한 명 더 있어요. 얘는 서민영입니다.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작곡법 늦은 자들의 지금 아 제가 얘 기다리느라고 아까 보셨대요. 큰일 났어. 이런 거 올리면 안 되는데 사실. 괜찮아요. 선생님 착하시니까요. 선생님 사랑해요. 제가 작곡법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나요? 1년째 하고 있나요? 그런가요? 그런데 작곡하실 줄 몰라요 저. 아 그래요?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. 우리 만능 엔터테이너가 될 거예요. 예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. 어 종민이다. 야 기타 과 과타 정민 씨 과타. 어 드럼 과 과타. 어 피아노 과타. 어 피아노 과. 작곡과 피아노 과 보컬 과. 뭐야 뭐 하는 거야? 이거 브이로그. 제 브이로그요. 선생님 출연하실래요? 뭐 하는 건데? 선생님. 응? 은지가 선생님이랑 약혼하고 싶다는데요? 뭐래? 뭐지 아닌데? 열심히 치고 있네. 서방 씨 집중하고 있죠? 솔직히 약간 예쁜 척하고 있어요. 들리나봐요. 해볼까? 오표정발. 여러분 들어주세요. 너무 근데 너무 조용하잖아. 너무 가쁜 사양. 밥 먹고 싶다. 방금 눈치 보고 컴퓨터 봐야 돼. 아, 나또 다음 시간에 있으니까. 기억 하나 차인 건데 날 이해해줘. 아우 둘이 목소리 너무 좋다. 넌 왜 Baby I'm sorry. 아 선생님 아프니까 못하겠잖아요. 소리 떨어지네.
몸에 뭐 말라고 했어? 뭐 말라고 했어?